허브는 환기가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병충해에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 떡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우리 집에서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, 그럼 어딜까요? 창가라든지 베란다라든지 이런 곳들이 좋겠죠. 그리고 주방이라 하더라도 창틀 아래쪽이면 좋을 텐데 식탁이라든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해가 잘 들지 않는 공간, 혹은 가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죠. 아, 나는 허브를 키우고 싶은데 신발장에서 약간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런 그 현관 쪽에다가 이 허브를 키우고 싶어요.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관에 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, 특히 아파트 같은 조건일 때는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좋지 못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우리 집의 환경을 판단해 보신 다음에 가장 환기가 잘 되는 곳, 그리고 해가 가장 잘 드는 장소에다 두시면 거의 문제가 없이 허브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